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지금 내가 연애 공영제를 그래서 하겠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자식들 용, 자식들 연애비용 안 주려고 아주 길을 써는 겁니다. 자식들 연애비용은 안 주게 되겠죠? 야, 인마, 니 국가에서 준다는데, 니 왜, 인마, 용돈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덮어 씌우려고, 그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볼 때도 맞는 말이죠? 네! 연애 공영제를 하면서 매주 강동구 어디서 만나고, 저기 서초구는 서초구 만나고, 각 구별로 모임이 있겠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구로 가면 돼. 자기가 저기 부산에 사는데 서초구에 가면 돼. 거기 가서 신랑을 하나 고르고 싶다. 강남에 있는 사람은 고르고 싶다. 그러면 강남 쪽에 많이 몰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사람은 부산 지역만 한다는 이런 법이 없어. 어느 모든 지역에 결혼 공영제 모임이 계속 돼요. 통일부에서. 알겠죠? 아, 결혼부에서. 통일부가 결혼부로 바뀌니까 결혼부에서 계속 날짜가 잡혀가지고 장소가 고정돼 있어요. 재밌죠? 네. 거기만 모이면 그 용기를 행사 끝나야 줘. 행사 끝나야 20만 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가서 20만 원 받아올리고 가는 거야. 뭐 딴 데 가서 일해봐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나 남자가 있나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20만 원 줘 끝나면.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가면 안 돼. 출입이 안 돼. 결혼한 사람,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은 출입 자체가 금지야. 아, 네, 우리 아들 데려왔다. 이거 보세요. 아들 장가 가는 거예요? 당신 가는 거예요?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50대든 60대든 독신들은 갈 수가 있어. 알겠죠? 가면은 70대도 독신은 20만 원을 받아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 차이는 없어요. 무조건 독신은 여자를 구해야 되니까. 80에도 독신 되면은 그거 가면 돼. 20만 원을 받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좀 섞여 있는 거야. 왜냐면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공원에 가도 늙은 사람이 자리 없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일제히 없으니까 그런데 가면은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거기를 자주 가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거기서 여러 게임을 해. 여러 게임을. 게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래서 결혼을 국가가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이 문제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금은. 알겠죠? 네.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만 두들기면서 계속 나이만 먹고 있어.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쳐다보니까 이 아들이나 딸이 한심하기 그지 없어. 이건 직장이 제대로 있나? 뭐 라이센스가 있나? 이 딸내미 앉아서 핸드폰 인터넷만 두들기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져. 한 해 한 해가 내년에 51이야.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웃지만은 엄마 아빠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거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연애 공영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나면 정부에서 또 뽐볼지도 몰라. 또 정부에서 결혼부 만든다고 할지도 몰라. 내가 공개했죠? 그러면 또 정부에서 이걸 하면은 허경영 이야기가 나와. 허경영이가 언제 강의를 했는데 또 따라한다. 나오겠죠? 이게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결혼하면 1억 주죠? 여기다 뭘 주죠? 주택자금 2억. 요거는 유일하게 무이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택에 무이자 융자 받은 적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앞으로 젊은이들에게는 무이자로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장만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돈 될 일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 전셋집 구할 수 있어요. 공영제니까 2억에다가 지가 벌은 거 한 몇천만 원만 보태면 돼,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억을 가지고 전셋집을 못 얻으면은, 자기들이 조금 벌어가 보태면 집은 살 수 있죠? 네. 이것이, 이 말이, 이 결혼자금 2억, 주택자금 2억은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어느 한쪽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1억, 남자한테 1억,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2억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부부에게 3억. 현금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무이자는 언제 갚느냐? 돈 생기고 갚으면 돼. 그러면 몇십 년 안 갚아도 돼요. 이자 안 나가.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사람은요, 놀고 있는 돈 3억을 안 받는 거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연애 공영제에 가가지고, 연애 공영제 모임에 가서 아무 여자나 맥살 잡고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자가 3억짜리를 보여. 남자가 3억짜리를 보이는 거야. 이거 따지다가는 돈을 늦게 받게 돼. 그래, 안 그래? 아마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신보쌈 사태가 일어나겠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get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